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,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. 이는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. 이 중에서도 전기차는 약 26만 대가 등록됐습니다. 글로벌 에너지 정보 분석 기업 S&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약 30%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요? 차량용 전동기 구동이론 과정에서는 전동기의 개념과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의 구조 및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전동기의 모델링 방법과 전동기에서 동력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제어 방안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험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스텝에서 시작하세요.